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부터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지만 알고 나면 아하 그렇구나 감탄하게 됩니다. 자동차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한 권용주의 차차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탈리아 자동차 2편입니다. 한국에서 일한 지 꽤 됐죠? 그렇죠. 이제 거의 4년 반, 5년. 4년 반. 그 중에서 지금 자동차 회사에 근무한 지는 거의 2년 됐어요. 2년 됐어요. 2 years. 아, it's long time. 네. 아, 터졌어요, 영어. 아직. 한국에서 일하면서, 아, 이런 점은 좀 힘들었다. 또는 이런 점은 좀 재밌었다.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재밌었던 것부터 얘기할까요? 네, 재밌었던 거. 한국 여자랑 결혼했다 이런 거 말고.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태리에서 개인 생활이랑 회사 직장 생활이랑 굉장히 구별돼 있어요. 오. 회사에서 회사 다니고 퇴근 시간이 되면 그냥 퇴근이고 집에 가는 거야. 외식 같은 거 거의 없고 1년에 한 번. 아니면 그냥 지난 사람끼리 술 먹는데 그냥 회사 외식 그런 거 없고 또 주말에 활동 그런 거 전혀 없고. 근데 약간 한국에서 회사가 이제 가족 거의 뭐 회사 가족이죠. 네, 가족이에요. 그거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정말 팀이 그거 다 친해지면 가족 같고 산사분이 뭐 밤에도 연락하고 주말에도 연락하는데 처음에 불편하지만 그다음에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 생기면 오히려 되게 반갑고 우리 저기 알베르토 차장이 소속된 회사가 이제 F사잖아요. 네. 대표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얘기를 조금 그렇죠, 그렇죠.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예. 네. 네. 일단은 뭐 그 기본적으로 지금 F사와 C사가 합병이 돼서 이제 맞습니다. FCA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 FCA라고 불러요. FCA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외형상 보면 이질적으로 두 회사가 이게 섞일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사실 그 전에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합병 사례들이 성공 중인 사례들로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좋다고 사랑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이혼하거든요. 성격 차이로. 네. 저희도 거의 굉장히 오래됐죠. 네. 2008년부터 이렇게 합병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6년 동안 계속 이제 굉장히 문화 다른 회사 두 개 이제 계속 이렇게 잘 섞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고 한 번에 확 섞은 게 아니라 조금씩 섞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굉장히 다르죠. 사실 이드릭 같은 경우는 저희 자동차 회사들이 디테일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그리고 디자인 내장이나 뭐 외관 디자인 그런 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이태리에서 대중교통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연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마을에서 무조건 자동차 타고 그렇게 이동해야 되니까 연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차들이 주로 그런 자동차들이 많이 만드는데 미국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디테일 때문에 오히려 신경 많이 안 쓰고 그렇죠. 좀 가하고 걷는 좋고 그런 차 위주로 그런 많이 만드는데 실용성 뭐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네. 주로 어느 지역에서 세일즈 매니저시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좀 많이 팔리나요? 한국에서요? 네. 한국에서요. 안 그래도 지금 강남구랑 서초구 제일 많이 팔려요. 왜냐면 빽이 일단 장점은 제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차인데 하나는 차가 작으니까 주차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골목에서 다니는 거 최고예요. 그래서 강남구랑 서초구에서 사실 주차 공간 모자라고. 도산공원 같은 데 골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프리랜서들이 그런 차 딱 필요하고 많이 사고 두 번째는 그래도 가벼우니까 배기량 1400cc 정도 돼요. 가벼우니까 배기량 높은 편이니까 빨라요. 빠르니까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런 차 좀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디자인 좋아요. 뭐 눈에 띄니까 약간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디자인에 민감하니까 많이 사고 지방에서 사실은 아직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아요. 일단 한국 사람들이 풀 옵션 좋아해요. 아주 좋아. 유럽이란 다르게. 아주 좋아합니다. 예, 저 유럽에서 특히 그런 차들이 오히려 옵션 없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편하게 딱 쓰는 거 원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태리 남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이태리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축구, 자동차, 여자. 안 빠지는구만. 여자는 안 빠집니다. 무조건 들어가 있어. 여자는 안 빠져요. 근데 자동차도 굉장히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 면허증 따기 전부터 자동차 얘기하냐. 이탈리아 자동차가 슈퍼카도 만들지만 몇백 마력의 뭐 슈퍼카도 만들지만 대중차도 만들잖아요. 많이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크게 어떤 성능이나 그런 것들이 그 레인지가 넓은 게 그게 뭐 사실 유리한 거냐 아니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장점이라고 생각하죠. 이제 이들이 길이 좁잖아요. 길이 좁고 다 오래된 시내들이고 그래서 이들이 사람들이 소형차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브랜드들도 물론 되게 튀어나오는 그런 소형차들이 많이 만들고 귀엽고 빠르고 이제 주차기가 편하고 그런 차들도 만들고 똑같이 또 이들이 사람들이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예쁜 것을 좋아해요. 패션도 마찬가지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먹는 거 좋아하고 비싼 와인 욕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도 좋아. 욕하는 거 좋아해요. 고향이 어디예요? 저 고향은 베네치아예요. 베니스. 베네치아. 소삼도시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차가 못 들어가죠? 그렇죠. 차 없어요. 네, 베네치아 그 지역이 있는데 베네치아라는 그 도시 섬이라서 그러니까. 차 없어요. 그러면 베네치아 그 수상 그 안에서 나고 자라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거의 근처에서요. 근처에서. 베네케 지역 이름이 베네스인데 제가 이렇게 태어난 마을에서 자동차 있어요. 그래요. 아 그렇군요. 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의 자동차 이제 쭉 팔고 있으니까 한국 소비자들한테 한 말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구매할 때 꼭 우리 차 아니어도 괜찮은데 구매할 때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 생각에는 자동차 구매하실 때 눈치 보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 물론 들어야 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소실 가자. 예, 남의 뭐 생각이나 그런 거 무시하시고 정말 본인이 가장 필요한 차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그 동네에서만 움직이면 디젤 차 필요 없어요. 오히려 디젤 차 안 좋아요. 디젤 엔진이 얼마 빨려면 뭐 20분, 30분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이 디젤 좋다고 하는데 그럼 이발주 사는 게 낫고 근데 맨날 장거리 운전하면 당연히 디젤이요. 이게 낫고 휘발유 다른 뭐 밑에 옆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동차 좋다고 해도 휘발유면 사실 그거는 정말 그랬고 그리고 본인 좋아하는 브랜드나 스타일. 지금 저기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은 차 못합니까? 저희 대사님 지금 500대고 합니까? 두 대 있으시는데 한 대는 한국자고 아, 한 대는 아 그렇구나. 네, 한 대는 한 대 자고. 이탈리아 뭐 독일 차를 뭐 경쟁상대로 생각한다거나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좀 견제하는 그런 나라 자동차입니다. 이태리 차들이 소형차 같은 경우는 뭐 소중형차 프랑스 브랜드랑 많이 경쟁해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한국에서 독일 브랜드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이런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물론 그 독일 브랜드 중에 폭스바겐 있는데 폭스바겐 이제 대중적인 브랜드니까 많이 팔리고 나머지 차들이 어느 정도 좀 고급스럽고 비싼 차니까 많이 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 차 잘 팔리고 프랑스 차. 프랑스 차 굉장히 잘 팔려요. 차 상당히 작거든. 프랑스나 이태리 차는 작은 차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 제일 많이 끄는 차 이태리 차랑 프랑스 차일 거예요. 아마. 그럼 저 더욱 승승장구하시고 오늘 저 귀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귀한 드라이브의 지역 대표 알브레토 몬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